따뜻한 날씨와 달리 최근 길거리에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입니다. 김민지 기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아무래도 사라진 사람들과 계절이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현장으로 나가 직접 취재해보았습니다. 뷰스룸입니다. 친구가 실종됐어요. 며칠째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실종이요? 이는 단순한 실종이 아닌 연쇄 실종 사건임을 직감하고 우리는 가장 먼저 실종 신고가 들어온 곳으로 직접 나가보았습니다. 실종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왜 문 닫으세요? 문을 열려고 하자 소스라치게 놀라던 김씨를 진정시킨 뒤 우리는 집안에서 그녀에게 실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에 예민하거든요. 제가 피부가 워낙에 예민해서 봄철에 자외선에 미세먼지에 꽃가루에 바깥에만 돌아다니면 피부가 엉망이 돼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연쇄실종 개납은 어처구니없게도 따뜻한 봄이 그 이유였습니다. 다른 실종자들 역시 같은 이유로 바깥 외출을 꺼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세먼지는 아무래도 유기이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에 흡착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클렌징을 할 때 한번 가볍게 하고 두 번째 다시 이중세안을 통해서 가볍게 클렌징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겨울철 낮아져 있던 자외선 지수가 봄이 되면 급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 질환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더욱 꼼꼼히 바르셔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예민해져가는 현대인의 피부. 무작정 바깥 내출을 자제하기보다는 꼼꼼한 스킨케어 루틴으로 건강한 피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뷰스룸 김민지였습니다.